토리와 함께하는 해피니스. 안녕하세요. 해피니스의 토리예요. 주변이 초록초록하고 꽃향기가 가득한 요즘, 더 신나고 화려하게 산책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구멍나무를 연결해 만드는 인디언 머리띠와 목걸이를 소개하려고 합니다. 준비되셨으면 토리와 함께 출발해볼까요? 인디언 머리띠 만들기 어렵지 않아요. 저만 잘 따라오세요. 머리띠 재료를 순서대로 배열하면 더 쉽게 만들 수 있어요. 머리띠를 연결하는 고무줄부터 만들게요. 작은 구멍나무 두 개를 고무줄에 넣어 묶어주세요. 그리고 남은 고무줄은 깔끔하게 정리해요. 어려운 거 아니니까 잘 따라오세요. 고무줄에 끼운 작은 구멍나무에 직끈을 넣고 끈 가운데 부분에 구멍나무가 오도록 잘 맞춰주세요. 위치를 잘 잡았으면 나무 구슬을 끼워 삼각형을 만들어요. 여기서 드리는 꿀팁 한 가지. 고무줄 매듭을 구멍나무 속으로 넣으면 깔끔하겠지요? 다음 순서인 구멍나무를 가져와 왼손에 있는 끈은 오른쪽 방향으로, 오른손에 있는 끈은 왼쪽 방향으로 나간 다음 양옆으로 나온 끈을 쭉 당겨요. 구멍나무와 나무구슬 사이는 삼각형 사이. 이거 꼭 기억하세요. 지금부턴 계속 반복되는 과정이에요. 양쪽 끈을 쭉 당기고 모양 잡아주고 틈이 벌어지지 않도록 짱짱하게 당겨주세요. 중간에 구멍나무와 나무구슬 사이는 삼각형 사이를 만들어주면 돼요. 계속 반복되는 과정이니 차근차근 꼼꼼하게 끼워보세요. 구멍나무와 나무구슬을 다 끼웠으면 고무줄에 있는 작은 구멍나무에 끈을 넣고 구멍나무 옆 방향으로 끈을 내려서 꽉 묶어준 다음 남은 부분은 가위로 잘라 정리해주세요. 그리고 튀어나온 매듭은 끈을 조금씩 움직여 구멍나무 속으로 안 보이게 넣어주면 인디언 머리띠가 완성돼요. 더 쉽고 간단한 인디언 목걸이 만들기. 구멍 뚫린 나무 펜던트에 목걸이 끈 양쪽 끝부분을 구멍에 하나씩 넣고 쭉 당기다가 동그란 부분에 끈을 통과시켜 밀면서 당겨요. 나무 구슬을 끼우고 머리띠와 같은 방법으로 구멍나무를 하나, 둘, 세 개를 끼워서 묶어주면 뚝딱 인디언 목걸이가 완성돼요. 머리띠에 꽂는 큰 깃털은 함께 제공되는 거예요. 꿀팁 하나 추가요. 머리띠 연결 부분 아래에 끈 한 가닥을 묶어 구슬이나 깃털 등을 끼워 장식하면 더 화려한 머리띠를 만들 수 있답니다. 구멍나무로 만든 머리띠와 목걸이의 특징은 그때그때 만나는 자연물을 꽂을 수 있는 거예요. 그럼 우리 이제 자연을 찾으러 밖으로 나가볼까요? 산책하면서 만나는 자연은 언제나 기분 좋아요. 꽃향기도 맡고 주변을 느끼면서 다양한 놀이를 할 수 있어요. 애기 똥풀을 만나면 물감 놀이도 해보고 머리띠에도 꽂아요. 바람에 흔들리는 냉이꽃도 꽂아볼게요. 인디언 머리띠와 목걸이는 봄, 여름, 가을, 겨울 사계절의 자연물을 찾아 꽂을 수 있는 활동 교구예요. 계절에 만나는 자연물과 함께하는 숲속 인디언이 되어 다양한 숲놀이를 즐겨보는 건 어떨까요? 조금은 많이 어렵지만 개나리 줄기를 활용해 만드는 방법도 있으니 손재주가 많은 분들은 한번 도전해보세요.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다음에 더 유익한 활동 교구 소개로 찾아오겠습니다. 그때까지 안녕히 계세요.